뒤에서 빵 거립니까? 신호 대기 좀 아,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어요. 그 앞에서 졸아도 빵 안 합니까? 안 해요. 신호등 앞에서? 한참 있다가도 안 해요. 혹시 차주시 되십니까?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러시죠?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40대입니다. 초반이세요? 중반이세요? 뭐 중반 정도 돼요. 아, 40대 중반이 탈만합니까? 아, 이거 뭐 그냥 계속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대형차 탔으니까요. 아, 한 번, 그러니까 어릴 때라면 몇 살 때부터 타셨다는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대형차 탔어요. 혹시 대형차를 타는 이유는요? 편하잖아요. 편해요. 그러니까 버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하셨던? 괜찮았죠.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니까요. 중고로 사셨나요? 처음에는 뭐 새 거 사다가, 아유, 타이어로 지금 갈 때 됐어요. 아, 휠 제가 너무 주식이 있네요. 그쪽. 네. 제가 휠 싸게 잘 동원해주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아, 예. 아, 좋죠. 이 모델의 리무진은 처음 봤어요. 어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타는 차로 알고 있는데, 아. 신변 보호를 위해서 교인들하고 많이 태워야 되니까, 네. 그 자리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런 신변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뭐 이게 적합한 차로 봅니다. 혹시 방탄율인가요? 아니에요. 아. 똑같습니다. 네. 차, 이게 에코스 유명한 차잖아요. 지금은 안 나온 단종이 됐고, 제네시스로 넘어갔잖아요. 네. 와, 근데 차 뒷자리에 뭐를 넣고 다니시길래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보통? 뭐, 혼자 타고 뭐 그냥 가족들하고 한번 타는데, 아, 이건 비밀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 그래도 이거 너무 제가 소중하게 아끼는 거라서. 아, 뭐길래 이렇게. 아니. 제가 또 이 차만큼 또. 아니, 자전거를 놓고도 키가 185 정도 되시죠? 네, 조금 안 돼요. 자전거를 이렇게 놓고도, 이렇게 큰 자전거를 놓고도 사람이 몇 명 탈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충분히 탈 수 있죠. 작다는 거 보면. 아, 근데. 진짜 이 뒷자리가 웬만한 스타렉스 의자 다 뒤로 제낀 느낌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운동할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넣고요. 또 우리 가족들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또 패밀리 카로. 아. 밑에 이 레그룸 쪽을 채워서 그 에어 매트를 깔고. 오.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고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를 갈 때는 아예 눕혀서 자고. 네, 차가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손톱 자국이 되게 많이 나는데 애들이 그런 건가요? 이게 조금 이제 하자예요, 하자. 이 에코스가.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살짝, 아니, 이건 하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욕 나오는데요? 에코스의 명성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엄청 했답니다. 아니, 멀쩡했던 차를 샀는데 애들이 이렇게만 긁어도 기세 나는데 이게 뭐야? 왜? 여기 손톱 자국이 났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충분히. 어디 보였어? 이야. 이게 문제 있습니다. 이거 에코스에다 소송 거세요. 이게 굉장히 하자예요, 하자. 아, 근데 뒷자리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앞자리 움직이죠, 좌우로? 다 움직이죠. 앞자리가 없나 봅니다. 아, 지금 시동을 안 걸었어요. 자, 그러면 트렁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좀 너무 지저분해서. 아, 상관없습니다. 네? 원래 리얼입니다. VL500은 네,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네. 자동이네요? 네. 아, 역시 에코스를 타시는 분답게 골프백이 한두 개가. 네. 골프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네, 좋아합니다. 몇 차 정도 치십니까? 비거리랑 이런 거. 비거리 드라이브는 한 200, 예전 많이 줄어가지고요. 한 200, 한 50, 60 정도 나오고. 승현 형님보다 잘 치시네요. 거의 프로, 준 프로, 세미 프로십니까? 네, 우라는 없어요. 보라 없이 그냥 똑바로 스트레이트 가는데. 아, 근데 이, 뒷자리가 하도 넓다 보니까 이거 뒤, 여기는 그냥 평범하네요. 크기는 일반 에코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뒷자리 한번 앞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타시죠. 앞에 네. 타시죠. 아, 차가 전체적으로 고급차 같지 않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아, 아니, 제가, 이거 진짜 하자입니다. 제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손톱 자국 이거 너무 하자예요. 이건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여긴만 그런 게 아니네요. 혹시 네. 운전석도 손톱 자국이 이게 진짜 이거는 한 번씩 갈아줄 때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손톱 자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되게 덥네요 차가. 사만색이라서 또 햇빛을 많이 봤습니다. 구의 상징. 아, 이건 좀 그렇죠. 네. 어울리죠.
이거 좀 양파 느낌이 좀 나긴 한데. 아, 선물 받았어요. 네, 아. 그래도 저는 이 차 최주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고급 차들은 순정으로 완전 순정으로 타야지 멋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거의 순정 뭐 꾸며놓은 게 없고요. 담배빵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담배빵 없는 것만 하나도 차의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네. 어? 담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중고 살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네, 네. 100% 담배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편안한 뭐 주행 성능, 안전성, 안전성. 네. 그리고 뭐 또 제 취향에 맞는 좀 대형 세단의 어떤 품위. 박부 형님, 돈 자랑 그만하시고 카드 좀 한번 주십시오. 아니 뭐 카드가 뭐. 근데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에쿠스 타신다 그랬는데. 네. 이게 뭡니까 색깔이? 색깔이. 카드 그. 카드 이건 뭡니까? 마스터 카드. 아유 참. 아. 아니 우리 애들이 쓰던 거. 아 저런 게 있어야. 네. 근데... 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 아니 그 골프 스크린 골프 한 번씩 그냥 타당 칠 때 그냥 한 번씩 필요해서. 아 이게 터치래. 저 껌을 하나 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이거 되게 좋은 물티슈고요. 네. 요걸로 천장 닦아주면 상태 다 날라가요. 아 그래요? 방부 방석재랑 아 뭐 좀 이상한 게 나올까 봐 걱정이네요. 아니 그건 편집됩니다. 아 네. 제가 이게 리차 리뷰를 한 50개 이상 했는데요. 네. 수도 없이 나 그거 방송에 나갔으면 다 끝났습니다. 아 그렇죠. 자전거 타시는 분인가요? 그래. 뒤에 아까 자전거 봤죠.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네. 이거는 따님 장난감이고. 네네. 이거 뭐 체험대인가요? 이거 방향제. 아 방향제. 네네. 담배 피시네요. 예? 네? 담배 피세요. 아니 담배 안 피는데요? 접대용입니까? 어쩌다가 이게 그냥 차 있게 됐어요? 이해합니다. 뭐 필요하시면 생일, 가져가시죠. 아니 생일 축하할 때 또, 아, 안 피는 거 맞아요. 이게 네네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차 안에다 두시면 위험하니까 빼놓으시고. 그렇네요. 지금 바로 빼야 돼요. 진짜 뭐 없네요.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아유 녹았네요. 이게 하자. 아, 에쿠스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BMW 7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세계에서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팔 수밖에 없는 부츠고요. 빨립니다 지금. 아 정말 이분은 이거 뭡니까? 러브송 러브드라이브. 그래 애기들 애기들 요즘 좀 아이돌. 자 이게 신차가를 한번 봐줄게요. 공장 출시. 아 예, 중요하죠. 제가 뭐 지금 공 하나 잘못 본 거 아니죠? 보가세 별도입니다. 한 1억 4천 정도 돼요. 와 저 1억 4천 되는 차 처음 타봅니다. 갑자기 지금 출연자분의 외모가 빛나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아이, 아닙니다. 전동건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 별 말씀. 반찬이 왔어요. 1억 2천, 파주에 이런 거 타시는 분이 있답니다. 1억 2천이에요. 아, 다 옛날 말이죠. 뭐 김현지라는 분을 좋아하시나 봐요? 달콤한 클래식. 아, 네, 클래식을 또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출연자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매너도 좋으시고, 아, 고급차의 상징이 이거, 다이아날로그. 에어컨 소리 너무 시끄러운데 풀어주시고. 아, 예, 아이고, 너무. 네, 이번 출연자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네. 차에 물티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기 있네요. 왜요? 네, 저기 하나 있습니다. 물티슈 말고. 아, 뭐, 차가 전체적으로 좀 세차를 좀 전문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세차를 지금 바빠가지고. 아니, 1억 2천 짜리 차를 이렇게 가려지면. 저가 이 차를 차주라면, 네. 이 차가 1억 2천 짜리였잖아요. 100만원만 투자해도 정말 새 차 같은 기분 다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야, 이런 차 타시는 분들이 맨날 집에서 핸드폰만 보는데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핸드폰 있고요. 본다고 바쁜데? 예, 예. 그럼 여기 잠깐만, 드시운전 한 번만 탈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기름값 때문에 또 안 움직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했는데 지금 좀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뭐 시운전 괜찮습니다. 뭐 5분이면 가는 거예요. 아, 제가 운전을 할까요? 예. 아, 뭐 그거야 되죠. 돈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 예, 가죠. 화질이 무슨 햇빛이 비춰서 그래요. 아무리 햇빛이 비춰서 그렇지 뭐 5만 원짜리 카메라도 이 정도. 아,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 CCTV 확인합니까? 이게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아, 제가 국산차라고 까는 게 아니고, 연식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차 나올 때 좋은 내비게이션 많았습니다. 세월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 뭐가 예. 됐군요. 네네. 10년, 이게 몇 년식이죠? 이거 13년식이죠. 아, 거의 10년 좀 안 됐네요. 네. 근데 차가 에어컨은 조금, 아, 닫아놨군요. 에어컨 네. 좀 시원하고요. 근데 그 손톱 자국 나는 거 여기도 그렇고 이런 자국이 너무 많이 나네요. 왜 이런 재질로 만들었을까? 아, 그러니까요. 저도 답답합니다. 아, 근데 여기 계기판은 나름대로 슈퍼비죠. 아날로그식인데 세련되게 23만 온도 나와 있고요. 네. 자, 이 차가 23만 원 운영하려면 기름값이 얼마나 썼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썼겠죠. 연비가 휘발유죠? 휘발유죠. 리터당 한 리터당 한 4, 5km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시내 제가 이제 출퇴근하는 거리가 뭐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8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8km. 네, 평균 나오고 고속도로 연비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몇 초 얼마나 나옵니까? 정속으로 좀 신경 써서 하면 한 13, 4km까지 나옵니다. 아, 그 정도면은 뭐 마티즈 수준인데요?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차가 크다 보니까 탄력 한번 받으면 잘 안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선탠드 루마로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열선 백로 되고 승차감이 진짜 끝판왕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타이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타이어 상태 아까 봤지만 네. 전체적으로 쏘바의 그 잡음 없고요. 되게 탄탄하고. 네. 요즘 근데 이 차의 그 차값이 어느 정도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차값이 많이 떨어지는 차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한 동그라미 하나 정도 빼면 거의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1억 2천이었으니까 부가세까지 1억 4천이었으니까 1,400이면은 거래가 된다. 네, 1,400 언더면 살 거예요. 근데 뭐 키로수하고 차량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10년 된 차가 키로수까지 없는 거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차 리뷰하는 사람으로서도 에쿠트 리무진을 처음 본 거 보면은 에쿠트 많이 봤어 리무진 처음 봤거든요. 네네. 희귀 매물이죠. 예, 이 전에 가게 코스 그건 많이 봤고요. 체험엔도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이 차는 좀 희귀 매물이긴 해요. 네. 천장은 이거 사이즈입니까? 아니면 스웨이트로 직접 하신 겁니까? 아, 이거 순정품입니다. 아, 순정. 예. 이게 무슨 컬렉션 해가지고 고급차에만 달리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 에쿠스 핸들이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뭐 오피러스 타시는 분, 뭐 가게쿠스 타시는 분들 이걸로 탁 이렇게 이거 사가 이게 좀 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요것만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걸로 다이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피러스 타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옛날 에코스라든지 뭐 다른 K7 이런 거 타도 이렇게 바꿔놓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행이었죠. 스마트 이거 깨끗하게 관리 잘 돼 있고요. 네. 혹시 이 차만의 장점이나 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있나요? 그럼요. 이게 크루즈가 이제 일반 크루즈가 있고요. 예. 어댑티브 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이제 뭐 50m, 30m, 80m, 100m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어댑티브를 할 수 있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되면 앞차와의 속도를 맞추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제 차선 이탈했을 때는 이 안전벨트로 사람을 채웁니다. 우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요. 차선 이탈 됩니다. 에? 자, 지금 눌렀거든요. 네. 자, 여기서 깜빡이 안 켠다. 네. 그러면 아직 안 눌러졌나? 혹시 운전중만 아이고,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네, 좀 해주세요. 그런 기능은 60km 넘어갔을 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쓸 일이 잘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안전벨트를 1차로 탁탁 당기더니 나중에는 바바바박 해서 완전 몸을 세웁니다.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근데 뒤에 이제 뭐 심할 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심하게 세웁니다. 가슴 확 압박을 합니다.
흥부 압박. 네, 혹시 이제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특이한 기능이네요. 네, 차들은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말론 들었지만 미끄러 말고 말론 들었지만 미끄러 말고 라고요. 네.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장점 없습니까? 뭐 그런 장점이 뭐... 이제 뭐 저도 외제차도 좋아하고 타보고 뭐 예전부터 뭐 대형차 위주로 탔지만 네. 이 차를 지금도 탈 수 있는 거는 10년이 넘어서 탈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차가 뭐 국산차다 보니까 네. 뭐 수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저렴하고요. 또 에쿠스 리무진이라고 해서 이제 숏바디하고 좀 뭐 차에 짐을 두지 않고 같이 대부분 부품을 같이 수급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고차의 매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지금 이용주 수제 도넛 집을 와봤는데요. 네. 정말 뭐 구름 위를 떠다는 기분으로 도넛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네. 형님, 용주 한 도넛 하나 드십시오. 요거 빨간 거다 하나. 출연료입니다. 아유, 무슨. 하나만 드세요. 아, 저도 예, 하나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파주시인데요. 파주시에 제가 동사무소에 아는 분에서 알아봤는데 파주시에 딱 한 대 있답니다. 이 차가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잡으신 가지셔도 됩니다. 네네. 자, 파주시에서 이 차 타시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장동건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네. 진짜, 이 차만의 장점, 진짜 계속 얘기 안 해주실 겁니까? 지금 20분째 타고 있는데? 그냥 뭐, 현대 기아차의 그 특성을 모두 담은 건데, 이제 뭐, 이거 순간적인 가속력 좋고요. 아, 초반에. 제로백. 예. 정속성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관성주행 좋고, 네. 조용하고, 연비 안 좋고. 연비 그렇죠. 아까는 뭐, 방금 고속도로 좋다고 또 자랑하시죠. 아, 고속도로는 좋죠.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도는, 방송 전에는. 네. 연비를 신경 안 쓰신다 그랬잖아요. 연비는 뭐, 별로 뭐, 예. 10만원이 되든, 20만원이 되든. 그냥 그건 하는 말이고요. 연비 신경 엄청 씁니다. 아, 요즘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죠? 아, 장난 아니죠. 그래서 혹시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경유차가 걱정되지. 이발유차니까. 네. 하긴 역전을 해버렸어요. 이제 경유가 해버렸어요. 완전 역전했죠. 그럼 이제 CD 들어가고 블루투스 기능 있고 네. MP3 USB 꽂는 거 여기 있네요. 다 있죠. 예.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용주도는 맛이 없나요? 잘 안 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운전 좀 안전 운행을 위해서. 전 참 맛이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네네. 파주에 드라이브 하시면서 이용주도 런치 들려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맛있습니다. 네.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실 겁니까? 후방에 이제 뭐 옵션은 리무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옵션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냥 승차감이 좋다. 승차감 그게 좋죠. 최고의 장점이고. 예, 그렇죠. 예. 또 안전성에 관해서 좀 앞대가리가 길고 뒷대가리가 길다 보니까 그렇죠. 운전자나 뭐 동승자라든지 뒷자리에 상당히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차감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타고 어디서 내렸다. 호텔에서 잠깐 내렸다. 아, 호텔 갈 일이 없어서. 아니면 저기 어디 잠깐 내렸다, 어디. 뒤에서 빵 거립니까? 신호 대기 좀.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어요. 그 앞에서 졸아도 빵 안 합니까? 안 해요. 신호등 앞에서? 한참 있다가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차 타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타야 될 차입니다. 요즘 살벌하잖아요. 무조건 타야죠. 그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유도를 잘 하시는데 그걸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죠. 이거는 가게쿠스보다 더 무서운 차예요. 파랑이가. 네. 그리고 또 뭐 없습니까? 이 뭐 리무진 자체가 이제 또 이게 륜간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요철 같은데 넘겨주니까 이제 뭐 요철이 가볍게 탁 넘어가주죠. 그거 한번 해주시죠. 운전벨트 느껴보세요. 잠깐만요. 한번 해볼까요? 내는군요. 조수석은. 아, 조수석 안 되죠. 걔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이 보면은. 오! 더 심해져. 오호호호! 바짝 세웁니다. 인정! 네. 그래서 에쿠스 타시는 분들이 참 운전을 부드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좋은 거 한번 봤고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운전하는 겁니까, 이걸로? 뭐 옵션 같은 거 해가지고 조절하고 이거 다 저거 셔틀러. 근데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아 근데 아 에코스 길 잘못 뜨면 큰일 납니다. 기름값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없어 보이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걸로 이제 간편하게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서비스 뭐 이렇게 아 그런 게네. 조금 색깔을 크롬이라든지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애들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당시 이제 감성으로. 아. 네. 일단 뭐 현대차와 다르게 현대 표시가 없고 에코스 마크로 다 들어가 있다는 점하고 네. 뭐 내비는 좀 낫네요. 아까 그 후방 카메라는 좀 한번 갈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오, 에어컨 참 시원하고 좋네요. 네. 에어컨 가스주입 하셨나요? 아니면 원래 그러니까 에어컨에 컴프레서라든지 그런 관을 내구성 있게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어도 네. 가스를 한 번도 지입 안 하셨다는 거는 그렇죠. 고급차답게 좀 좋은 재료를 썼다는 거고요. 스피커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 도로만 유지를 아예 가져다니시면 참났네요. 차가 크다 보니까. 살림이 좀 따뜻해서. 그러니까 보통 각티슈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쁘게 차를 꾸미는데 도로마리 휴지를 저기 어디 화장실에서 훔치신 것 같은 느낌. 길에 누가 흘렸더라고요. 아유, 그거는. 쓰레기 줍듯이 쭉쭉. 아, 그리고 에어백 살벌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 옆도 좌우도 상당히 에코스답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차답게 넓고요. 이제 앞뒤까지 기니까 꼭 승용차 타고 있는 기분보다는 아, 되게 낮은 무슨 차라 그러죠? 가족차. 패밀리카를 타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뭐 하이패스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고요. 브레이크 좀 빨라지고 깜짝 놀랐네. 클라이메이트야. 이게 뭡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 아 이런 거 공기청정기 클리어 공조 현재 공조 장치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아무튼 너무 네. 오늘 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뭐 단점은 또 이겁니다. 이거 한 번에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조금 기니까 차가 네, 그렇죠. 아 한마디로 회전 반경이 좀 좁다. 그렇죠. 아 그럼 마지막으로 엔진룸 한 번만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네. 아 정말 숙제감 진짜 제가 여태까지 타본 차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BMW 7시리즈도 타보고 다 포르쉐도 타봤는데요. 훨씬 진짜 대우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예. 뒷자리 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에 탔는데 이렇게 좋아요. 뒷자리 자꾸 노래가 나옵니까? 아, 이거 막 지금 전화 핸드폰. 핸드폰이요. 자, 또 한번 열어볼게요. 눈깔이 되게 사납게 생겼네요. 눈이 처져야 귀여운데. 아유, 엔진을 볼 수도 없게 다 막아놨네요. 네. 엔진이 이렇게 큰가요? 왜 이렇게? 크죠, 이거는. 와. 뭐, 볼 수는 없네요. 뭐, 벨트 같은 거. 제가 좀 바꿔가지고. 누유가 좀 있네요. 있어요? 예, 네, 누유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새는 누유가 아니고, 이, 고무 패킹이 좀 오래돼서, 이쪽을 한번 좀, 그것만 갈아주면 돼요. 누유 여기 조금 찌른 때가 누유라기보다 좀 찌른 때가 조금 누유가 있긴 있는데 이 정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누유가 아니라 주식이 좀 많이 됐네요. 곰팡인가요? 제가 관리를 못했는데 겨울에 가수에 지금 염화칼슘 같은 거 많이 실외에다 내셨나요? 주차를? 아 직장이 이제 또 주차장이라 집은 지하주차장인데? 네네. 아, 조금 놀라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희 잘 들어가시고요. 네네. 정말 오래 타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에코스 리무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자,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문 열어드려야지.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